이른 아침부터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무슨 일인지 집 하나가 트럭에 실려 배달이 됐는데요. 공장에서 완성된 제품을 여기다가 이제 안착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 과정하는 거예요. 조금 바쁩니다. 바로 세컨드 하우스의 선두주자 이동식 소형 목조주택입니다. 오늘 이곳에 설치될 예정이라는군요. 잘못하면 이제 완성된 제품이 찌그러지거나 파손될 위험이 많아요. 그걸 이제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보강 작업 미리 하는 거예요. 집을 안전하게 내려놓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데요. 아니 그러니까 위에 얹어 그래. 야야 둘락 바짝 밀어 바짝 밀어. 이게 밀리면서 안 돼. 그러니까 살짝 뜨면 요 아래로 넣을게. 나무를 바깥으로 좀 빼가지고 있었어야 하자고. 까다로운 일의 연속. 아무리 작은 집이라 해도 무게와 크기가 상당하기 때문에 운송이 쉽지가 않답니다. 일단 거기면 된다는데 일단 살짝 들어봐야 돼. 준비가 끝나면 이제 집을 들어올려 미리 설치해 놓은 주춧돌 위에 정확하게 올려놓아야 하는데요. 숙련된 기술과 집중력을 요구하는 고난도 작업. 보기만 해도 아슬아슬합니다. 돌려야 돼. 빼고 돌려, 빼고. 잠깐 차 빼고, 접다가. 시작부터 난관입니다. 내리고.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천천히 움직여 보는데요. 거기서 얘기해줘. 자, 여기 다 집어넣어 여기. 그나저나 천천히 내리시고. 자, 여기 다 집어넣어 여기. 됐어 오라. 올렸다 내렸다 한참을 이어진 실랑이 끝에 드디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이제야 한숨 돌려보는데요. 한 8톤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무게중심 잡기도 좀 힘들고 무게가 많이 나가서 근데 그 찾기가 되게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어렵게 찾았습니다. 자, 이번엔 지붕 차례입니다. 분리했던 거를 다시 딱 원상복귀 조립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일로 와봐. 무엇보다 안전 시공이 최우선. 지붕을 단단히 고정시켜줍니다. 한치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 세심한 작업. 작업자들은 온몸에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공중에 매달린 지붕과 씨름한 지 벌써 30분째.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아, 내리세요. 나서요, 나서요, 내리세요. 아, 내리세요. 내리세요, 내리세요. 아, 앞에는 다 맞았어, 내리 뒤에만 맞춰. 자, 이제 그대로 천천히 내려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다행히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안착시켰습니다. 농막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이동하기 편하고 설치하기 편하고 이제 이렇게 살다가 또 다른 곳에 이체하고 싶을 때 충분히 이동이 가능하니까 그런 게 좋은 점이 있죠. 설치가 끝났다고 작업이 끝난 게 아닙니다. 메꾸는 작업인데 벌레나 이런 게 들어가가지고 물딩을 대고 있는 거예요. 실생활에 바로 사용할 수 있게 각종 설비도 갖춰줘야 하는데요.
아, 지금 난방을 하기 위해서 보일러 설치하고 있는 거예요. 저렴한 가격에 용도와 취향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 잘 설치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내부에서도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었는데요. 내 집처럼 꼼꼼하게 작업을 합니다. 마감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안 되면 이거 마감이 안 되잖아요. 어느새 마지막 점검까지 끝내고 나면은 그야말로 뚝딱하는 사이 집 한 채가 완성되었습니다. 아담하지만 아기자기한 공간이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최소한의 공간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넉넉하게 수납을 할 수 있게 저희가 배려해서 만든 싱크대입니다. 농막이다 보니까 전기레인지를 세팅해드리고 하거든요. 집에서 사용하는 화장실이랑 거의 동일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소재도 편배, 타일도 좋은 것들 쓰고 있거든요. 밑에 6평, 위에 3평 이렇게 복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저희들 주무시는 공간으로 사용하면 이제 될 것 같아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게 형태는 농막 형태이지만 이제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신식으로 지어진 내부. 여기에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복층 구조까지. 작지만 알찬 행복한 공간이 완성됐습니다. 현장에서 긴 시간 동안 만들어지는 보통 집과는 달리 이동식 목조주택은 주로 공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지금 지붕 하시던 거 오늘 마감 좀 해주시고. 웃는 얼굴들이 아니에요. 항상 피곤하고 지체했으니까. 오늘은 이동식 목조주택의 기초인 하부 프레임 작업이 진행되는 날. 8톤의 무게를 견딜 튼튼하고 견고한 하부 프레임을 만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3일 동안 철재를 길이에 맞게 절단하고 용접하는 작업이 분주하게 이어질 예정인데요. 무게가 대략 한 8톤 정도 나가는데 가장 기초적인 이 뼈대를 대충하면 안 돼서 견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성을 좌우하는 만큼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하부의 이제 무게가 중량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금속으로 더 튼튼하게 하중을 견디게 해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위로 주방과 화장실이 들어가고 거실이 만들어질 예정이라는군요. 살짝 띄우자. 이게 이제 앞뒤로 커팅이 돼가지고 습기 아주 강한 저 방사판이라고 일반적으로. 곧이어 하부 프레임 위로 두꺼운 반사판이 올라갑니다. 습기에 강해 사용하고 있다는데요. 목조주택의 특성상 습기 방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요걸 하고 나면은 이제 기본 빼대라고 있어요. 이제 목조 나무로 양 가에 뚝 해가지고 저 털을 따요. 쉽게 말해서. 이제부터는 목재 작업이 시작될 텐데요. 골조는 철근이나 콘크리트가 아닌 나무로 세웁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를 이어붙이는데요. 생각보다 체력 소모가 많은 작업입니다. 115. 115요? 응.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개. 규격에 맞추어 착착 진행되는 작업 공정. 양쪽에 같은 사이즈가 필요하기 때문에 작업상 편의를 위해 두 개를 함께 제작합니다. 장정 세 명이 함께 들어야 할 만큼 상당히 무거운데요. 벽체요, 벽체. 정확한 위치에 단단히 고정해 줍니다.
이건 사람이 많이 매달려서 해야지. 그러면 크게 다쳐요. 아무래도. 데칼 코마니 같은 똑같은 벽체가 완성됐는데요.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총 4면의 벽체가 제작된다고 합니다. 벽체를 세우는 작업이 마무리되면은 내부 결속력이 강한 목재 패널을 벽체에 맞춰 한 바퀴 빙 굴러주는데요. 초반에 많이 해야죠. 많이 줘. 아니, 빙 돌리는 거야. 서서히 집의 형태를 갖추어가는군요. 습기를 막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단열. 인슐레이션은 목재주택 단열에 보편적으로 쓰이는 단열재로 아주 좋은 역할이 월등히 우수해가지고 그 목재주택이나 이동식 이런 걸 많이 씁니다. 여러 겹의 공기층을 통해 단열 효과를 만들어내는 재료인데요. 이게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이렇게 여러만한 게 부풀어 올라서 여기를 꽉 맺거든요. 곳곳에 인슐레이션을 빈틈없이 채워 넣어야 한답니다. 그래야 단열 효과와 동시에 에너지 절약 효과까지 볼 수 있다는군요. 화재에 굉장히 강하고요. 불이 거의 안 타. 실제로 불이 붙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화재 정말 강한 거예요. 겨울이나 여름철에도 안에 실내에 있는 열이 다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본체 작업이 어느 정도 끝나면은 상부 프레임 작업이 시작됩니다. 장정 6명이 달라붙어도 쉽지 않군요. 무게가 많이 나가서 적은 인원으로는 이걸 뒤집을 수가 없어요. 이동식 목재 주택은 약 20제곱미터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복층으로 설계해 공간을 하나 더 만들어줍니다. 지붕을 짱짱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붕은 패널을 사용해 삼각지붕 모양으로 만드는데요. 이게 딱 끼워지게 나와가지고 이제 올려서 낮춰서 특히 상부 작업은 경사진 지붕 위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주의가 요구됩니다. 자칫 발이라도 헛디뎠다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항상 조심을 해야 하는데요. 이틀의 작업을 마치고 완성된 지붕이 그 자태를 뽐내봅니다. 이제 상부와 하부를 하나로 합쳐서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하부에 저 준비한 단계 거기다가 지금 얹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사전 작업은 필수. 안전하게 들어올릴 수 있게 단단히 고정을 해줍니다. 충돌이 일어나면 파손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 상부에 연결된 줄을 이용해 방향을 잡아주는데요. 작은 오차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것 같아요? 네, 잘 된 것 같아요. 정말이지 이동부터 설치까지 까다로운 일의 연속입니다. 주위에 물체들하고 접촉할까 봐 긴장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이제 습기를 막아줄 방수포를 벽 전체에 둘러주고 외벽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내리면은 겉에는 일단 복수이던데 마감되는 거죠. 한 채 집을 완성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한 달. 일은 고되지만 만드는 보람이 있다는군요.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왔을 때 제품이 나오니까 볼 때마다 좀 아무래도 좋게 더 보이죠. 외관을 마무리하고 내부 인테리어 작업이 끝나면 또 하나의 세컨드 하우스가 완성됩니다. 완성된 이동식 목조주택을 이송하기 위해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내일 나가는 이동주택 상차하기 위해서 지금 방문을 한 겁니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줄을 묶어주는데요. 어째 트럭에 싣는 일부터 난관입니다. 살살 내릴게요. 줄 하나로 이리저리 움직여보는데요. 살짝만 내릴게요, 살짝. 다행히 점점 제자리를 찾아가는 지붕. 트럭 위에 자리를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맞아, 지금? 오케이. 속전속결. 숨 돌릴 새 없이 바로 다음 작업이 진행됩니다. 앞으로 들어가서 뒤에 내시다가 내가 차를 딱 대면 앞으로 와서 딱 얹기만 하면 돼요. 됐지? 와, 와, 와. 아니, 이거 걸렸어요? 네, 걸렸어요. 본체를 실을 트럭이 천천히 들어옵니다. 이쪽으로 들어갈 때, 이쪽으로 들어갈 때 보시면 안 돼. 이쪽으로 들어가면 저쪽이 떴잖아. 저쪽이, 그러니까 저쪽을 같이 들어줘. 그 앞에. 함께 들어서 위치를 맞춰보는데요. 여기 닫았어요, 여기. 됐어요, 됐어. 저게 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동하면서 흔들리지 않게 단단히 고정해주면 끝. 경험에 의해서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니까 이렇게 습득을 한 거예요, 저희가. 빼놨어. 너 짧잖아. 다 쳐다봐요, 맞아. 어떻게 싣고 왔냐고. 신경이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속도를 낼 수도 없고. 보통 한 우리가 60, 70 이 정도로 가거든요. 뭐 7시간 이 정도 가죠. 수십 명의 노구가 깃들어야 완성되는 집. 누군가에게 특별한 선물이 되기를 바라봅니다.